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인 30%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토막 나면서 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영호남을 횡단하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년 전 통영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한산 대척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습니다. 수산업의 스마트화도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전남 순천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호남 지역 가뭄 대책을 챙겼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산과 울산에서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4%포인트 떨어진 30%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수도권에 비해 TK와 PK 지역 하락폭이 컸고 특히 20대에서는 11%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팀을 꾸려 논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MZ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특히 20대 지지율 하락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과 정부는 대국민 심층 인터뷰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